안녕하세요. 엑시스 마이콜입니다. 공허의 환영! 나루도 박사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미션. 그리고 이번 미션에 프로토스가 드디어 나옵니다. 다시. 탈다림이죠. 자유의 날개 때 탈다림이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과연 얘들이 뭐를 섬기는 건지 몰랐는데 그게 드러났죠. 에몬. 저그가 성소에 침입했다. 나루들은 이 탈다림 신도들을 따로 준비해두고 있었어. 자신의 최정예 부대로 말이야. 최후의 결전이 다가오는군. 아깝군. 이 울트라 리스크 살아있었으면 유용하게 썼을 텐데. 생물체 스투코프 이해하지 못함. 전수지 살았는지는 상관없어. 정수! 정수만이 중요함. 울트라리스크 재구성 완료. 군단 진화의 궁극적 표상. 드디어 울트라리스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미션은 울트라리스크를 쓰는 미션입니다. 그래야 나루들을 상대할 수 있어. 그러하다. 말해. 1! 이 전신도들을 제거해라. 자, 그리고 스투코프가 소환 기술이 있죠. 이번엔 뭐지? 감염된 테란을 소환합니다. 뒤로 살짝 꼽았다가 힐 한번 받고 들어가서 톡톡! 자, 그리고 다시 힐빵 받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다 정리합니다. 요거 정리를 하면은 한 번에 정리가 된. 그리고 나면은 드디어 나루도 박사가 나옵니다. 어떤 놈인지. 나루도는 왜 젤라가 사원 위에 연구실을 지었을까? 여기가 젤라가 사원이죠. 넌 젤라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나루도가 당신 쪽으로 붕괴장을 발사했어. 저기에 닿으면 즉사야. 이 사원들이 나루도의 힘을 증폭시키고 있어. 스투코프, 사원으로 가서 모조리 파괴해. 언제 그 말 나오나. 자, 스투코프를 사용하는 미션입니다. 잘 들린다. 자, 일단은 오른쪽으로 바로 병력을 빼셔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톡! 톡! 그리고 나서 바로 저곳에다가 확장기지를 건설합니다. 첫 번째 사원이 여기에 있었어. 자, 가서 파괴!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사원을 어떤 식으로 파괴하느냐. 일단 요거 톡 때리시고 일단은 여기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막으로 오는 애들을 정리를 하시고 스투코프가 일단 올라가서 혼자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병력들을 일단 낭비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소환하면서 병력 끌고 올라가셔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면 됩니다. 톡톡 쏴시면서 이쪽으로 올라가셔서 여기 있는 거 수역자 정리를 하시고 수역자를 정리하시다가 오른쪽에 있는 저건물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딱 찍었다가 알렉스 스쿠버 여기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다가 약간의 컨트롤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본진에서 다시 일꾼을 생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꾼 생산하시면서 바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이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분까지 우리는 여기서 일꾼을 뽑으면서 대군주가 아니라 정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인구수가 막혔을 때 바로 베스핀 가늘천 두 개를 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일꾼 두 개를 추가하시고 이쪽에도 일꾼을 추가하시고 인구수가 40에서 50 정도 될 때까지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50 정도 될 때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계속 일꾼을 일단은 뽑아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 6마리 정도 이쪽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나면 일꾼 숫자가 대충 맞춰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일꾼을 계속 무지막지하게 계속 뽑으세요.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다시 점막 종양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이 위에서 우리가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막 종양 역시나 위쪽으로 펼쳐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일꾼을 뽑으세요. 그리고 나서 인구수가 막힐 때쯤 되면은 또 한번 대군주 뽑아주시고, 대군주 두 마리 뽑고 나서 바로 이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션은 요거 먹는 미션이에요. 요거 막는 미션. 다시 위쪽으로 딱 하나 올려주시고 하나 소환하고 들어갑니다. 이 사원의 사이오닉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있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시간 있을 때 요거 하나 딱 만들어주시고. 당신의 성소를 더럽히다니. 너희를 쓰러뜨려주마. 자, 여기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펑! 자, 히드라리스트 뒤로 살짝 컨트롤. 자, 그다음 펑! 한 대 더. 자, 그래야지 병력 손실 없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투코프 기술 Q를 안 쓰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은 병력이 일단 좀 죽어요. 자, 그리고 나서 혼종 올 때까지 됐다가 혼종 오면은 혼종 점사. 자, 그 사이에 요렇게 점막 종양 다시 옮겨주시고. 아, 피 없으면 뒤쪽으로 빠져가지고 힐. 퍽! 정리. 자, 첫 번째 사업 무력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사원을 깨자마자 해야 되는 게 뭐냐, 업그레이드 준비를 해줍니다. 바로 요거 세 개를 지으시고 업그레이드를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완성되자마자.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래쪽으로 다시 또 점막 종양 살짝 붙여주시면서 수정이 있습니다. 젤라가 수정. 자, 저걸 정리를 하시면 돼요. 사이오닉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정들이 느껴집니다. 턱턱턱. 그래. 정리 끝. 에너지가 희미하긴 해도 사원 근처에 숨겨져. 한 대 탁 치면 소환됩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그 수정들을 찾아. 그리고 나면 소환되는 병력들이랑 같이 싸워서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집중적으로 또 일꾼 뽑으시고 업그레이드 시작. 캐리건도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병력이 조금씩 조금씩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 오냐, 6분에 오는 오른쪽에서 오는 강전사는 방금 잡았고요. 오른쪽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잡으시면 되고, 왼쪽에 8분쯤에 병력이 오는데 그거 어떻게 막으시냐. 자, 일꾼을 뽑으셔서요 옆에다가 7개를 짓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리고 요거 탁 뽑아가지고 요거를 옮깁니다. 8개를 이렇게 왼쪽에 지으시면 왼쪽에서 오는 병력은 싹 다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일꾼 뽑아서 다시 빈 일꾼 다 메꿉시다. 일꾼만이 썼기 때문에 왼쪽으로 다시 메꾸시고 나서 지금부터 병력 생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지금부터 병력은 딱 생각하세요. 울트라 리스크는 한 줄이고 나머지는 히드라 리스크입니다. 울트라 리스크는 약 8마리고 히드라 리스크가 나머지가 많으면 좋을수록, 아,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두 줄 이상 히드라 리스크, 그 정도의 병력이 없이는 못 뚫습니다. 상당히 병력들이 다 강력하기 때문에 잘 들린다. 이번 미션부터가 대충 하면은 그냥 다 박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날 여왕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칼날 여왕 자체가 세기 때문에 컨트롤만 잘하시면 다 되는데, 이번 미션부터는 칼날 여왕이 아니라 알렉세이 스투코프도 있고 칼날 여왕이 나오더라도 상대편이 좀 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병력의 숫자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근데 첫 번째 끈은 한 줄까지는 필요 없고 울트라 리스크 네 마리 정도만 뽑으시고 나머지 다 히드라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히드라 리스크 되니 없네. 그러면 질면 돼요. 어차피 두 줄 이상 뽑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으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 생각 안 하면 되고, 여기서 하나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앞쪽으로 잠깐 알렉세이 스트코프 잠깐 빼시고요. 기왕 이렇게 된 김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이쪽에 보시면 우리가 뚫고 가야 될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하이템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들어가서 하이템플러만 톡 때리시고 도망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력 던지고 도망 나오시면 돼요. 따라오면 침퇴. 뒤로 빼시고 나서 이제 병력이 생산이 되죠. 그리고 있으면 히드라 리스크 대니 완성이 되기 때문에 히드라 리스크 쫙 뽑으시면 이 병력으로 이제 싸우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누가 우왕좌왕하는데,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왜? 왼쪽에 이미 가시촉수를 8개를 지어놨기 때문에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히드라리스크 뽑은 걸로 도착하면은 바로 젤라가 사원 쪽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리 와라 히드라들아. 안녕. 자, 오죠? 오지만은 지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병력들 끌고 올라가서 이쪽부터 하나씩 이제 가면 됩니다. 보시면 저 캐릭은 저 수치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기술이 그냥 데미지인데
저 불멸자한테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데미지가 최대 10까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불멸자한테 저거 쓰시면 안 좋고 그냥 유닛에다 쓰세요. 그리고 불멸자는 사실 이번 끝나고 나면 안 나옵니다. 여기 빼고는 불멸자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혼종이 접근한다. 자, 혼종이 접근한다. 기다리다가 톡 하나 던져주시고 나서 나가서 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애들은 어차피 스카우트이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뒤쪽으로 살짝 빠져주시고 자, 혼종 오죠? 점사 큐빵!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한 번 더 앞쪽으로 점막 조명 펼쳐주시고 집에서는 병력 생산. 자, 두 번째 혼종 내려오죠? 이 혼종까지 정리가 되면은 이번 미션 두 번째 아내 점막 조명! 자, 혼종은 저렇게 안 보이는 것도 보고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저렇게 점막 조명을 좀 때립니다. 저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마음껏 발버둥쳐라. 네.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병력 끌고 이제 올라갑니다. 이쪽에 있는 아까 하이템플러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쭉 밀고 올라가시면 돼요. 전진. 도착 고! 그리고 나면 앞쪽에 있는 병력도 바로바로 정리가 되고요. 침팩 뱉어주시고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무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병력 계속 생산하시고 이제 이 병력들을 200을 꼭 채우셔야 됩니다. 마지막 개는 이 젤라가 사오는 어중간한 병력으로 가면은 무조건 작살이 납니다. 오히려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나 소환 딱 해주고 침팩 뱉어주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 정리를 하시고 나서 이번 사원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쳐들어오는 병력은 생산되는 병력으로 대충 막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02업도 찍어주시고 여기는 이제 03업까지 지키는 공간입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알렉세이 스토코프 나머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니들도 같이 가고요. 아, 네, 니들 그냥 있으세요. 소환? 혼종 여러 마리가 지금 다가오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줄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울트라이스크 추가적으로 생산해 주시고요. 조금 요거는 그냥 있는 병력으로 막을 수가 있는 병력. 소환? 후? 그냥 진짜 굴 도는 대로 스킬 계속 쓰셔서 소환만 하시면 됩니다. 일정 이상 병력만 가지고 있으시면. 후? 잠깐 기다리시고 자, 그 사이 집에서는 또 병력 생산. 후? 정리. 자, 그리고 나면 이 병력 끌고 이제 요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집으로 갑시다. 공격화했다. 이제 두 군데 남았어. 자, 이제 집으로 가서 이 병력 끌고 바로 여기 있는 젤라가 사원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미션에 있는 젤라가 수정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깨고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요렇게 가시면은 이번 미션을 무난하게 종료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병력들 왕창 끌고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웬만하면 여왕 뽑아서 점막 종양을 펼쳐주시면 좋긴 한데 안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은데 안해도 상관은 없고. 합리적인 요청이. 자, 이쪽으로 올라갑시다. 턱 턱 울타리에서 살짝 뒤쪽으로 빼주고 턱 또 깨시고. 자, 그리고 이제 병력은 랠리 포인트를 이쪽으로 이쪽으로 정신 바짝 차리라.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쪽에 있는 사원도 무력화 시키러 올라갑니다. 이쪽에도 병력 별로 없어요 사실. 올라가서 정리 톡 소환. 자, 그리고 나서 울트라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죽었기 때문에 집에서는 울트라 생산 톡. 자, 그리고 이번 사원은 딱 봐도 입구가 양쪽으로 뚫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종이고 나발이고 양쪽에서 다 나와요. 목숨을 걸고 사원을 지켜라. 니네들은 못 지켜요. 프로토스를 제거해. 어서, 혼종이 오고 있어. 혼종이 오고 있어. 그래서 어택 땅을 함부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양쪽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양쪽으로 아이들이 막는 거 냅두세요. 자, 오는 거 가운데로 어택 땅 딱 찍으시고 소환하시고 데미지 주시다가 집에서는 계속 울트라 리스크 좀 더 뽑으시고 또 뒤쪽으로 살짝 빠지셨다가 나오는 거는 턱 때려가지고 또 혼종 정리하시고. 자, 혼종이 보시면은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양쪽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로 쫙 모여주시고 자, 뒤에 있는 거 정리하시면 시간이 다 돼서 이쪽도 무역화가 됩니다. 자, 또 울트라 소환. 자, 울트라 리스트 생산됐죠? 생산 울트라 리스트 다 깔고 자, 사원을 다 처리했으면 아, 하나 더 남았죠? 사원을 4개까지 처리했으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젤라가 수정을 깨러 가면 됩니다. 빠져나가는 게 느껴진다. 자, 요래 여기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수정 깨시고
자, 집에서는 울트라 생산하시고, 어차피 죽는 애들은 울트라예요. 히드라 디스크가 죽을 때도 있지만 앞쪽에 쟤들이 있으면 쟤들만 죽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울트라만 집에서 톡톡톡톡 뽑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거 똑같이 드시고, 그리고 나면 또 오른쪽으로 가자. 마지막 필요한 게 뭐지? 마지막 수정. 수정을 먹는 이유는 별게 아니에요. 레벨업 때문입니다. 요게 캐리건 레벨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 먹으면 캐리건 레벨이 만렙을 못 찍어요. 전 이미 만렙이 안 돼요. 이미 만렙이 안 돼. 그래도 일단은 레벨은 많이 찍으면 좋으니까 일단은 레벨을 찍으러 갑시다. 캐리건의 만렙은 70레벨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깨는 방법은 안쪽으로 좀 히드라 디스크 다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깨시면 됩니다. 자, 니들은 이쪽으로 가시고요. 자, 왜 그랬느냐, 여기는 공중 유닛들이 4마리가 5마리가 갑자기 소환이 되는 상황인데 그 공중 유닛들을 한 번에 녹이기 위해서 저렇게 포지셔닝을 잡습니다. 자, 일단 집 쪽으로 쳐들어오는 병력이 조금 있는데 저거를 중간에 끊었어야 되는데 못 끊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 집이 있다구라. 일단은 뭐 니들이 그래봐야 히드라리스크 도착하면 다 지겨지지 않겠어. 기다리죠 뭐. 잠깐 히드라 리스크 기다렸다가 히드라 리스크 도착하는 대로 이거 다 정리가 됩니다. 침팩 갖다주시고 요렇게 요렇게 나머지는 히드라로 쫙.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마지막입니다. 젤라가 사원, 마지막 젤라가 사원 먹으러 갑시다. 전지. 여기가 병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나오는 병력도 장난이 아니고 지키고 있는 병력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닥치고 랠리 포인트를 여기쯤 찍습니다. 왜? 여기에서 지킨 애들 소환이 여기쯤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랠리 포인트 이쪽에 찍으셨다가 나중에 합류해서 싸우시면 돼요. 울트라 리스크 앞쪽으로 포지셔닝 하시고 공격! 10팩 뱉어주시고 앞쪽에는 한 번씩 이거 소환해주시고 안쪽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히드라 리스크만 무빙샷 요렇게 정리하면 이번 것도 알렉세이스 코프 도착! 집에서 히드라. 이 괴물들을 싸워라. 자, 소환되죠? 나가서 싸워라 얘들아! 이번이 마지막 전투나. 자, 거신도 튀어나오고 없는 게 없어요. 이번 판은 보면 웬만한 게 다 나와요. 기신은 공격받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가서 싸워! 알렉세이스 코프 누님께서 안쪽에서 사업 무력하시는데 어디 건방지게 앞에서 싸우시나? 히드라리스크가 요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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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또 뽑으시면 되고요. 울트라도 있고 힌드라도 있고 정리를 톡톡톡톡 하시다 보면은 알아서 여기는 다 정리가 됩니다. 굿! 안돼. 이럴 순 없어. 너의 사원은 자 그러면은 우리 붕괴장이 나루드까지 날아가서 맞춥니다. 헤네스, 붕괴장이 나루드를 약화시켰어. 너는 이제 무방비 상태야. 그렇다 해도 나루드는 이제껏 내가 만난 상대 중 가장 강력한 존재야. 어떻게 할 생각이지? 죽여야지. 나와라 나루드. 이제 끝났어.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하몬께서 별빛으로 속삭이셨다. 그분은 돌아오신다고 하셨다. 그분은 파괴한다고 하셨다. 멸종. 모든 것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나의 신은 죽었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정말로 그럴까?
난 팀이 아니야! 난 강자야! 난 네가 잃어버린 모든 것. 난 네가 갖지 못한 모든 것. 넌 이미 진 거야.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을 만나게 돼.